욥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의 회개는 친구들이 줄곧 옳았고 자신에게 은밀한 죄가 있기에 마침내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을 당할 만한 무슨 죄를 지어서 회개하기보다는 어떤 도덕 규범을 어겼거나 남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이기보다는 참 자아를 찾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를 정말 사랑할 줄 몰랐던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낮추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지입니다. 이것이 역설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낮추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높으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욥이 무엇을 회개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욥이 재앙을 겪은 건 욥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불의하시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다만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 일어났던 것임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고통을 보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수고를 욥이 보게 된 거예요.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께도 뜻밖의 일이요 하나님께도 고통이었음을 이제서야 욥이 알게 된 겁니다. 욥은 자신의 불행이 여전히 고통스럽고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순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죄로 찌든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 사랑을 보게 된 거예요. 욥은 자기 문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문으로 찾아온 말씀 속에서 우주의 문제를 보게 되었고 세상의 죄를 보게 되었고 그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러자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됩니다. 알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어려운 일을 내가 말했구나. 이 세상 배후에 자신의 고난의 배후에 악한 자 사탄이 있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탄을 무너뜨리려는 하나님의 방법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힘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하나님의 순환으로 이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욥은 자신을 낮추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회개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진 회개라는 히브리어 단어 나함이란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똑같은 이 나함이란 단어를 위로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러 나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회개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바짝 낮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